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선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사 만개의 전략 장영진입니다. 여러분 그 3주쯤 전에 선생님이 골든타임이다라고 불러준 적 있죠? 진짜 골든타임 맞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골든타임이 한 40일 남은 것 같아. 이번 6평은 6월 1일 날 쳐요. 날짜는 알고 있었죠? 좀 빠른 편인데 6평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쯤 또 약간 기운이 좀 빠져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중간에 골든타임이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중간쯤에 한 열흘 전쯤에 루틴과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뭐가 됐든 간에 다시 가야 돼요. 앞으로 다시 전진하자라는 취지로 오늘은 공통과목에 대한 다시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공통과목을 전력질주로 다시 한번 쏟아부어야 할 때다라는 그런 취지로 캐스트를 찍습니다. 공통에 다시 붙자. 뭘 볼까요? 모든 붙자.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나의 모든 가용한 자원을 쏟아붙자. 쏟아붙자라는 얘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천천히 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6월 1일 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건 거의 예상컨대 거의 다시 재현될 거예요. 2년간 일어났던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주변에도 또 똑같이 일어날 일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공발 선물. 너무 길게 요새 여러분 그 짧게 쓰는 줄여 쓰는 말들 많이 쓰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봤는데 공통 과목에 발목이 잡혀서 선택 과목은 보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야. 선택 과목은 내가 볼 시간도 없었다. 이런 친구들 정말 많이 생길 거예요. 이 현상은 왜 그러냐 하면 내신 위주로 공부했을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3월학평 때는 이제 한번 경험해 봤으나 3월학평은 선택 과목이 그렇게 범위가 넓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내가 손해봤다 못 쳤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 6평은 나름대로 선택 과목이 범위가 좀 늘었잖아요. 근데 이 선택 과목 내가 이제는 좀 쳐야 되는데 아니 공통 과목 치다 보니까 22번까지 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었고 막상 뒤로 가서 선택 과목 문항을 보니까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마음이 이미 쫓기고 있는 거죠. 공통에 발목을 크게 잡히고 선택 과목은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 현상이 올해 분명히 재현될 겁니다. 공통과목은 아직 내신처럼 유형화되어 있어서 충분히 반복 훈련되는 상태가 아니라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공통과목이 주요 문항들, 사전 문항들이 낯설고 막상 시험 다 끝나고 집에 가서 해설지 보거나 해설 강의 살펴보면 아 이런 거였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네를 뒤늦게 알게 되는 이런 시험이 이번 6월 1일 날 여러분이 치게 되는 평가원 시험일 것이 확실합니다. 아니 뭐 어떻게 점쟁이도 아니면서 그렇게 맨날 확신하냐. 현상이 그래요. 현재 우리의 공부의 환경이 그렇고요. 그래서 공통과목을 정말 최대치로 여러분들이 지금 끌어모아서 공부해놓고 가야 여러분 6평 치고 나서 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는 그렇게 쫓기진 않았고 풀만한 거를 풀었고 못 풀겠는 건 못 풀었어. 이 상태만 돼도 정말 전국의 한 10% 안에 드는 10%가 뭐야? 전국의 5% 안에 드는 그러한 어떤 점수로 5%가 아니라 실력 거친 사람들을 딱 모았을 때 5%도 안 될 거예요. 장담합니다. 공통 과목 확실히 더 매진할 때입니다. 두 번째, 올해 망. 이건 약간 자조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 고3 학생들 잘 들었어요. 이 N수 작년에 고3이거나 재작년에 고3이었던 친구는 작년 6평 끝나고 학교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교 분위기 반드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제 학생들은 모여서 이제 자조적인 표현을 쓰겠지. 야 안 되겠다. 올해는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서로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그러면서 해학으로 넘기는 거죠. 그 속상한 마음을. 그래서 아 올해는 끝났어 이제 나 간다 하고서 진짜 자습도 안 하고 이제 분위기가 완전 터닝이 될 거예요. 6평을 치면서 우리 중간고사 좀 기대했던 게 잘 안 됐던 것을 만회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 그런데 지금 구조로는 내신과 수능을 동시 병행하기 정말 어렵고 내신을 통해서
학습을 내신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를 못 얻은 거를 수능으로 뒤집으려면 수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6평을 제대로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럴 여유도 없었거든요. 공통 과목에 발목 잡혀서 선택 과목 보지도 못했는데 6평 잘 나올 리가 없죠. 근데 3월학 평가는 느낌이 다른 것이 평균이나 이런 건 좀 올라요. 표준 점수도 만점의 표준 점수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막 의기소침해지는 기운은 더 확산됩니다. 아, N수들한테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자조적인. 절대 그럴 필요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리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더 넓게 퍼져나가요. 올해도 그럴 겁니다. 평균적으로는 야, 올해 망했다. 올해는 안 되겠다라는 기운으로 촥 퍼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수능 공부하는 분위기가 이제 많이 사그러들죠. 거기서 나 그러지 않을 생각이었고 나 6평 전에 마음먹고 공통과목 최선을 다했고 6평을 최선을 다해서 쳐서 난 그 정도로 망하진 않았어만 돼도 학교에서 굉장히 독특한 존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 고3 여러분. 작년 N생 여러분, 작년에 고3 떠올려보세요. 그랬죠. 100% 그랬을 거야. 몇몇 학교 빼고 학교에서 수능을 정말 긴장감 있게 알려주고 대비시키고 했던 학교 몇몇 학교 빼군요. 다 그랬을 거예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 올해 하반기 더 잘 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긍정적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47, 159, 뭘까요? IQ? 아유, IQ 치고 너무 높다. 자, 147은 6평 만점. 6평 만점. 수학 만점의 표준 점수. 여러분, 147대가 나오면 엄청 높은 거야. 147점을 받으면 모두가 만점을 받으라는 건 아닌데 그 이전 예전에 비해 표준 점수 만점이든 1등급이든 2등급이든 표준 점수가 10점 이상씩 다 올랐어요. 만점의 표준 점수는 그 이전에 비해 15점 가까이 오른 거야, 이게. 이 밑에는 뭐냐면 3월학평. 3월학평의 경우는 만점의 표준 점수가 159. 159면 표준 편차 3개짜리인데요. 표준 편차 3개라는 게 와닿지 않을 텐데 이 과학 실험 같은 걸 연구실 이런 데서 하고 과학자들 사이에서 표준 편차 3개짜리 실험을 하면 입증이 되면 진리라고 받아들여요. 표준 편차 3개는 이 확률 분포에서 정말 저 앞에 99점 몇 프로 그 안에 들어가는 애거든. 그래서 이런 표준 점수는 입시 역사상 거의 나오지 않는 표준 점수.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높은 표준 점수거든. 수학 열심히 해서 내가 고득점을 향해 갈수록 대학 가기 정말 수월해집니다. 이제는 표준 점수가 수학이 가장 잘 나오는 과목이 되고 있어요. 위안이 안 된다고요? 아니, 꼭 만점이 아니라도 되니까 요 밑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표준 점수는 내려가겠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타 과목에 비해서 혹은 과거의 가나형 시절에 비해서 표준 점수 엄청 잘 나와요. 여러분 공부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알겠죠? 6평 147 나왔습니다. 수능 149 나왔고요. 아마 올해는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올해 3월 보니까 작년에 비해 학력이 조금 더 떨어졌어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열심히 수능 공부 이어가십시다.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지금쯤 와서 뭐 새로운 거 할 필요 별로 없고 점검해보고 복습하면 돼요. 점검해보고 복습하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 것인 게 많이 있어. 여러분 겨울부터 놀았어요? 아니죠. 3월에 완전 놀았어요? 좀 놀았죠. 근데 완전 논 거 아니잖아. 공부한 거 있단 말이야. 그죠? 선생님 뭐 강조할 것 같아요? 점검하고 복습하는 거 강조한 거 외에 특별한 정도도 없어요. 하지만 꼼꼼하게 다시 한번 내가 왔던 길을 재점검하잖아요. 실력을 점검하는 테스트도 치고 또 풀었던 거 공부했던 거 복습도 하고 그러면 분명히 10점 이상 오릅니다. 선생님이 모의고사 커리큘럼을 올해 내내 공개했죠. 이미 모의고사 커리큘럼을 3개나 했어. 진짜 아직 선생님 수능 찍목 안 한 사람 지금 하세요. PDF로 무료로 오픈돼 있습니다. 단원별로도 돼 있고 전범위 공통과목 전범위로도 돼 있고 선생님 3월 모의고사도 이미 강의 다 완강돼서 지나갔어요. 점검해보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친 고3이 아니더라도 교육청 사이트 가거나 메가스터디 자료실에 다 올라와 있는 3월학평 모의로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 공통과목으로만 30문항 꽉 채운 공통과목 공통부먹이란 모의고사 선생님이 또 출시했어요. 요거 하셔도 됩니다. 6평 전에 여러분 5월학평 있어요.
4월 학평인데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 사정상 5월로 연기된 게 있고 매달 아마 N수 같은 경우는 매달 메가대성 프리미엄이라든지 뭐 다른 사설 모의고사 칠걸요. 그걸로 점검하고 복습하세요. 선생님이 6월 모의고사 또 다음 달에 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환경 이미 해놓은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겨울방학부터 공부한 기출 공부했던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오답 정리합시다. 틀린 것만 잘 모아서 다시 한번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아 그때 이랬었지? 그래서 강의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아 내가 이제는 이걸 이렇게 풀고 있구나를 한 번 더 재점검하는 것만 해도 10점 이상 올라요. 원점수 10점 이상 오르면 표준점수 15점 오릅니다. 표준점수 한 과목 수학에서 15점 오르면 대학이 바뀌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6평을 가는 것과 이런 걸 생각하고 마음먹고 6평 대비하고 공통이 쏟아붓고 6평 쳐서 남들 헤맬 때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나쁘지 않아 상태를 만드는 건 큰 변, 하반기 공부에 큰 변화를 주는 정말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그 길로 갑시다. 선생님이 약속한 거 계속 진행해 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자 우리 또 다음 캐스트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공통 과목에 쏟아 봅시다.